네, 양 팀 선수들 1경기에서 1승 1패 1무를 하고 있는 양 팀, 과연 2경기 1국에서 먼저 선승할 팀은 어딜지. 지금 받지를 않았네요, 우리. 네, 지금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 자변의 부친애까지 저희가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자 여기를 아예 응수하지 않고 이쪽 날일자리 갔습니다. 급소자리죠. 그러자 기세로 다 젖히면서 기세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이 흑석점은 잡힐 돌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 전투를 통해서 이쪽 공격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더 세게 두네요. 거기까지 가면서 운소진 선수가 오늘도 실망을 시키지 않네요. 네, 지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지금 뒀는데 과연 운소진 선수 기풍 났습니다. 자, 맞겠죠, 이제? 그리고 이게 끊었을 때 사실 변신이 가능해요. 이런데 하나 센터를 날리고 젖혀있는 게 이제 선수가 되잖아요. 이제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자. 이건 줄 테니까 이걸 다오 지금 하는 그런 수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 흙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그림이 된다면 흙 쪽에서 만족이죠. 네. 중앙부터 좌변까지 집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이는 홍기표 선수가 정말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10년에 국수전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정말 파란이었죠. 네, 그 당시 결승 상대가 이창호 구단.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새파란 신예와 레전드의 대결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아쉽게 피하긴 했지만 한 판을 이겼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신예가 등장했다 할 정도로 그 당시 이창호 구단의 포스는 대단했었거든요. 홍기표 선수 이후의 행보를 모두 다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네. 근데 아쉽게 아주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성적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뭐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해도 뭐 퓨처스 리그에서 다승왕 경쟁을 하고 있고. 네. 몇 달간 1위를 굳건히 지키다가 2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네. 뭐 계속 꾸준히 상위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관장 팀의 이제 퓨처스 리그 우승을 또 이끈 주역이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이제는 호흡을 좀 바꿨어요. 원래는 먼저 수순이 이쪽부터 두고 네. 나서 이제 이쪽을 하는 게 수순인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운순 선수는 그냥 있거나 이 정도만 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홍기표 선수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홍기표 선수의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꿔치기를 한다면 물론 이교환 악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귀의 실리는 크거든요. 그리고 변도 백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두 점도. 아니요, 반대쪽. 이쪽이요? 네네. 네, 나중에 이 백두점 공격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형태는 그리고 젖히고 이었을 때 양쪽의 약점을 노리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냥 이어도 안 되지만 아예 여기까지도 그냥 파고드는 수도 있습니다. 배 오히려 곤란해지죠. 잡으면 여기 끊기는 동시에 이쪽이 잡히니까요. 근데 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25분대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전반전 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후반전 선수들은 아직 네. 입장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21분이 앞으로 21분, 22분 쓰는 순간부터 이제 벌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3분이 남기는 순간부터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네.
보여줌을 봤기 때문에 지금 알파고 팀 네. 이정우 감독은 후반전 선수들에게 시간에 네.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세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간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바둑은 역시 이제 알파고 팀이 괴로운 건 맞는데 조금 더 그래도 빠르게 선택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후반에 좀 기대를 해야죠. 자, 지금도 둘 중 하나입니다. 이수 내지는 뭐 이수.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타협하는 것은 그냥 지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귀는 지켜내고 나서 이 흑돌 내지는 이 흑돌을 잡겠다라고 해야 돼요. 네, 알파고 팀도 최강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서로 집을 짓는 형태는 변수가 없다고 본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맞고 버틴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 역시도 뭐 밀어간다든지 뭐 이쪽 호구도 탄력이 상당히 좋고요. 네, 신현수 팀이 지금 우세한 전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돌만 살려도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돌을 잡고 산다면 더 좋겠지만요. 이게 늘어야 되는데 뭐 계속 밀어도 곤란해요. 오히려 잡힙니다. 그렇다 여기 탈출하자니 머리가 또 아프고요. 그렇다고 여기 또 안 넣을 수도 없고요.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비껴갔는데 두 점은 네, 잡을 수가 없는 형태인가 보군요. 네, 지금 축은 안 되죠. 보신다면 이제 흑돌이 있어서 될 것 같이 생기긴 했지만 묘하게 또 여기 백돌도 있고 네, 여기서 약점이 네, 좀 있네요. 탈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메웠을 때도 역시 이쪽 약점이 또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있는다면 이제 이쪽 단수가 되는 네. 거죠. 일단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지금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린다면은 이건 그래도 되게 잘 됐어요. 상당히 잘 됐죠. 이쪽 살렸고 그래도 이쪽 잡았기 때문에 이쪽은 이런 쪽이 선수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도 좀 까끌까끌한 수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맥은 붙이는 건데 이 수상전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막아서 수상전인데 이건 흙도 떨리네요. 네. 네, 이렇게 되고 네, 맞거나 치받은다면 흙도 장담할 수 없는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아까와는 모양이 좀 다르네요. 네. 혹시라도 흙이 잡힌다면 이거는 다 잡힌 겁니다. 자변도 지워지고요. 근데 또 여기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네요. 여기 이어서 중앙이랑 수상전 하자고 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되게 좀 쉽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붙이는 수 여기서 입치 받아서 전면전은 어렵다고 한다면 일로 치 받는 건 간단하게 끊어서 안 되거든요. 네, 이쪽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둔다면 여기도 젖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네. 하변 백과 이 중앙 백이 네. 양쪽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어려운 장면이네요. 네, 이수가 결정타로 보여지는데요. 꼬부린다면 이제 뒤로 가는 것은 역시 네. 이거는 잡혔죠, 백이.
단수 이렇게... 치지 않고 가만히 붙이는 수. 네. 네, 이 수장선은 네, 배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끼워도 어렵고요. 끊는 수가 있거든요. 맛보기가 되죠. 그렇다고 이 교환을 하자니 수가 또 자충이라서 네, 뭐 간단하게 뭐 끼어 있고 이어도 흑은 여섯 수, 백은 네 수 잡히죠. 아유, 단수 썼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이렇게 둔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껴 나가야겠죠 이제는. 백도 중앙을 뭔가 좀 먼저 선수로 해볼 수 없나요? 흑 세 점 있는 곳. 아 이쪽이요. 네. 이제 하나는 돼요. 두 개까지는 안 되거든요. 두 개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도 이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여기를 나갔고요. 네 나갔습니다. 잊고 나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 두 수가 다 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단수 쳐도 되겠네요. 여기요. 보니까 아까처럼 이쪽을 쫙 타고 나가서 이어도 네. 되게 곤란해 보였는데 우선 하나 붙이는 교환을 합니다. 네. 진짜 안정적으로 두네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노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차단한다면 뭐 살려만 가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어도 살긴 살거든요. 네, 일단 네. 그 교환을 하면서 중앙에 이제 선수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활용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세 점 살리는 수와 네, 지금 잡으면은 여기 젖혀서 아, 젖히는 것이 아니라 연료 단수해야 되죠? 잡힙니다. 이 두 점이. 그렇다면 여기가 선수성이라고 봐야겠네요. 아까처럼 일로 치는 수는 없는 수였습니다. 흑이 그냥 넘어가는 건 확실히 불만일 것 같은데요. 자변이. 네. 지금 여기 넘어가면 좀 불만이 큽니다, 사실. 이미 여기 이렇게 잡히면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늘거나 잡으면요. 조금 묘해지고 있는데 흐름이. 절묘하게 여기 잡힌 돌을 이용해서 뭐 그럴싸하게 지금 수법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저는 이쪽 선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싸움이 아예 바뀌어버리죠. 시간 사용에서도 상당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었던 신현수 팀. 어느덧 이제 11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네, 손이 바로바로 못 나오고 있어요. 약간은 흐름이 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파고 팀의 작전 타임이 또 한 번 남았잖아요. 그렇죠. 기회다 싶을 때 바로 써버릴 거예요, 아마. 역전의 길을 잡았을 때요. 단수를 쳤는데요. 야, 이거 가능합니까? 설마 바꿔치기? 백이 확실하게 바꿔치기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나가는 건데 이거는 진짜 바꿔치기 해버릴 것 같아요. 야,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교환 해주기 싫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이쪽이 듣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 이거예요. 뭐죠? 좀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면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다 잡힌 돌이 오히려 다 잡고 살았어요. 귀 지켜냈고 대신에 좌변은 아주 크게 들어갔는데 일견 봤을 때는 일단 백이 대득 봤거든요. 꽤 득을 본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신현수 팀도 지금 여유를 잃었을 것 같아요.
막판에 지금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점을 흑이 잡고 이 하변을 그냥 제압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그 개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근데 엄청나게 유리한 장면에서 변화가 나왔잖아요, 대변화가. 형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톱하자니 좀 흑도 악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이거 넘어가자니. 아, 여기는 체면상 못 넘어갈 것 같고. 어쨌든 바둑이 묘해졌어요. 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요. 아, 이 바꿔치기 한번 계산해보죠. 여기서 이 가만히 치는 게 좀 더 센스 같은데 이러면 또 다시 이쪽으로 갑니까? 흑도 악수지만 백도 악수다 그런 네.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요하게 예, 하기 싫지만 한번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네. 따내고 이쪽 좌변은 대신 좀 부서지겠습니다. 이쪽 하변 분다면 10, 20, 30, 40, 50, 60, 좌변 빼고 66, 10, 30, 40. 집균형은 좌변 빼면은 반면 비슷해요. 물론 이제 여기 맛이 상당히 나쁘긴 한데 승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백도. 갑자기 지금 손이 못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시간까지 역전당하는 건 아니겠죠? 시간 많이 좁혀졌고요. 예, 이제는 뭐 8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팀 모두 후반전 선수가 너무 힘들어져요. 오늘도 전반전에 뭔가 승부가 날 것 같았던 바둑이 네, 후반이 다다를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홍기표 선수가 손으로 부채질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좀 더워졌어요,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단수를 칠 것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두고 싶진 않지만 잡는다면은 새 출발하는 거죠. 뭐 다 뒀네요 바둑이 근데 이런 데 하나 밀어두고 이런 데 하나 젖혀두고 네,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뭐 이런 데 뒀다고 가정하고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16, 40, 60, 70, 60, 64집. 이거 진짜 모르는 승부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네, 이거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알파고 팀의 이 연구생 듀오가 정말 잘 싸웠어요. 정말 힘을 내고 있거든요. 네, 완전히 카운터 펀치 맞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못 두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못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승부처인 건 맞습니다. 아니 뭐 이렇다면은. 신의 한 수 팀에서 작전 타임을 아까 쓴 거죠? 네. 그럼 선수 교체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 나온다는 것은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 되거든요. 시간은 점점 가고 있어요. 좀 너무 하염없이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검토진에서 어느 정도 결론 내고 선수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같은 팀원의 홍기표 선수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면에 이제 알파고 팀의 연구생 듀오는 표정이 좀 안정됐습니다.
평정심을 좀 찾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좌변 붙이고 최강으로 버틴 건 잘하는 네, 수순이네요. 좀 승부 감각이 네. 그쪽에서 좀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지 잘 알고 있었고 이 바둑 역전시키려면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붙인 수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이길 수 있었던 바둑이었는데 이 수로부터 시작이 돼서 물론 이 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안전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이렇게 복잡해졌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선수성이 드는 것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신의 한 수팀 검토실입니다. 네. 뭔가 숙연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10분째 못 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선수 교체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조한승 감독 스타일이 또 선수 교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감독이거든요. 선수 교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네, 옆에는 또 한국의 유학원 이제 대만의 유리진 선수도 매번 와서 같이 검토를 참여하고 있네요. 이 타국에 와서 이제 유학생활을 한다는 거, 특히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엄청난 각오를 하고 이제 온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문소진 선수가 결단을 내렸고 그냥 바꿔치기를 안 하는 걸로. 네, 일단 안 하는 걸로 생각을 갔어요. 맞췄습니다. 또 두 가지 선택에 놓였는데 이제 뭐 하변 이제 끼어 이어서 잡을 수도 있고 치봐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변이냐? 좌변이냐? 여기 어디가 큰지 정말 의문이거든요. 네. 두 번째 고민을 이제 홍기표 선수의 턴으로 넘어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민할 바둑이 아니었는데 신현수 팀 시간 봐요. 지금 다 따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2분 정도 차이밖에 네. 나질 않습니다. 이제 전반 종료가 이제 두 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정말 정말적인 네 남은 두 수가 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쵸 여기서 한 수가 해야 합니다. 신의 한 수 팀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좌변이냐 하변이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수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기 교체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후반전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네. 부릉부릉 하고 있을 거예요. 좀 더 객관적으로 네. 바라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검토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좌변으로 왔습니다. 네, 지키는 수를 선택했는데 바로 하변 가고요. 이렇게 되면 네. 서로의 집을 지키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전반전에서 네.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도 그렇고요. 바둑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나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경기 1곡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네. 네, 지금 냉정하게 판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또 후반전에 투입이 될지. 네. 사실 거의 추격을 당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여유는 좀 사라졌고요. 네. 네, 지금 전반전에 출전할 두 선수가 네. 검토실에 왔는데 이렇게 됐지? 뭐 네. 이런 표정이죠. 이제 바둑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대화를 하잖아요. 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상당히 궁금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 네, 반면 알파고 팀은 아까는 좀 멀리 선수들이 있었는데 한 대 모였습니다. 바둑판도 안 보여요. 네. 네. 과연 알파고 팀과 신해한수 팀의 네. 후반전 시작이 될 텐데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할지도 관심이 가고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송태권 선수도 보이고. 네. 네, 이제 박상진 선수. 네, 그리고 유병현 선수. 네, 이 선수들 중에 두 명이 나오겠죠? 이창석 선수도 보이고. 지금 뭐 거꾸로 앉아 있지만. 네. 송규상 선수인가요? 잘 안 보여요. 네, 뒤통수만 봐서 잘 네. 모르겠는데요. 이 경기 1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1경기에서 출전했던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 리셋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전반전을 출전한 선수 말고는 모두가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후반전 선수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때까지 차를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송태권 선수 뒷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빠르게 올라가서 박상진 선수도 보였던 것 같고요. 전반전도 오늘 대목 굉장히 재밌었지만 후반전도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바둑이 갑자기 지금부터가 돼버려서, 네. 참 묘하네요, 진짜. 대기 좌하 쪽에 집이 크게 불어나면서. 네. 이제 대가로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까지 됐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야구로 치면은 말로넘을 쳤어요. 신의 한 팀에서. 네. 그로기 상태까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송태곤 선수 모습 안 보이죠? 누구요? 송태곤 선수요. 갔네요. 갔어요. 네. 네, 올라갔어요. 후반전 선수네요. 알파고 팀에서 차곡차곡 1점씩 따라붙더니 네. 지금은 거의 동점 상황까지 온 느낌이 네, 역시 있거든요. 지금 검토실에서 끝내기 스승 네.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은 끝내기가 승부가 돼버렸습니다. 네, 되게 크다. 네, 중앙 빗모양이 크게 나면 네.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네요. 지금 입장을 했는데 네. 자, 송태곤 선수와 박상진 선수가 한 조합이 됐고요. 네. 여기는 박하민 선수와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안쪽에 있는 선수 누구죠? 염색? 송상훈 선수인가요? 네, 잠시 후에 보일 겁니다. 자, 어쨌든 송태곤 선수 출전한 게 맞고요. 네, 뭐 알파고 팀의 미들맨이죠. 경험도 풍부하고 송태곤 조합. 네,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진 선수가 국가대표팀 육성군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린 선수예요. 네, 박하민 선수 그리고 송상훈 선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를 모으고 있는 네. 이제 박상진 선수고요. 현재 뭐 랭킹이나 아직 뭐 성적 면에서는 드러난 것이 없지만 이 선수의 그 천재성을 좀 많은 그런 기사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도 성적이 꽤 좋은 선수고요. 네. 자, 하나 젖혀놓고 젖혔어요? 아, 고기가 크다. 그곳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좌변을 백도 끊어 잡을 수가 있겠죠. 수는 안 나는 거죠? 네, 지금 뭐 수는 안 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설마 여기서 막았다가 이 끊는 수 이게 성립하면 낭패이긴 하거든요. 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해요. 이거 돌다리가 아니라 이거 다리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단순 수상전은 이거는 흑이 안 되거든요. 단순히 네. 뭐 늦춰서 둔다면 여기 이쪽 수가 늘고 일로 둔다면 이게 띄워두고 나서 단순 선수잖아요. 여기 이어야 되는데. 백이 엄청 괴롭힐 수 있겠네요. 잡았어요 백이요. 오히려. 이렇게 수상전이잖아요. 늘면 잡았습니다. 근데 일단 막았어요. 끊는 게 혹시? 어떻게 되죠 갑니다. 이거?
어제 같은 팀인 송태원 선수도 놀랐어요 지금. 어 그게 돼라는 제스처였거든요. 저도 모양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이 보였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서 미는 건 일단 악수였던 것 같고 저 치는 수 여기서 빠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냥 저 치고 늘고 막고 저 치 이거는 백이 잡혔죠. 늘어야 되는데 단단수입니다. 네. 어, 같은 팀까지 놀라게 만들었는데 어, 근데 또 이었습니까? 아 무슨 놈인지 모르겠는데요. 때려져 있는 것보다 득이다? 지금 저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네. 두 팀의 시간이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쵸. 5대5 승부가 됐어요, 네. 지금요. 여기가 지금 갑자기 엄청난 승부처가 돼버렸는데 지금 이수일기는 이제 젖히는 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이제 끊는 것은 돌려치기를 당하니까 백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끊는 것도 돌려치기를 당하는데 잠시만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콕 집으면 아 뭐 난리 났는데요?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건 단수 자충이죠. 네. 일로 쳐도 일로 쳐도 되고요. 이거는 아 이거는 근데 잠시만 이렇게 따내도 다시 먹여치면 아 어 재밌네요. 여기도 단수 치는 수가 있네요. 흑이 안 되는 흑이 거죠? 안 되네요. 어 지금 꽤나 어려운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막고 나서 따낼 때 끊고 이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수가 났어요. 한 팀 내면 수 났죠. 어 이거는 오히려 백이 수가 빨라졌네요. 네, 느는 건 붙여서 이제 흑이 잡는데 한 팀 내는 순간. 같은 모양이 된다고 보면 여기서 백두 차례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패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는 수가 그렇다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있는 수는 좀 이상해졌거든요. 어, 일단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거 너무 대반전이거든요. 이렇게 잡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바로 끝날 수 있죠. 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따내는 것밖에 없죠. 그냥 메우는 것은 그냥 메워도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냥 메워도 여기가 듣잖아요. 콕 집는 수. 아, 어쩔 수 없이 아, 패를 하나요? 자기 집에서 늘어진 패를 하게 생겼네요. 이게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 바둑이 괴로워졌습니다. 이 바둑이 이렇게 됩니까? 이 한 수 늘어진 패 그 와중에 아, 이게 뭔가요? 지금 거기라도 차라리 거기라도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 있고 있다가는 백이 아예 여기를 지켜버립니다. 잡아두고 나서 여기 꽃놀이 패 하면 되니까 차라리 여기라도 살아가자. 그나마 좀 냉정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차단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제 젖혀 있습니다. 자충을 만들어 두고 나서 여기 끼워요. 그럼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끊기는 순간 보시면 백도 끊어야 되는데 흑이 먼저 두기 때문에 바로 메울 수가 있네요. 반대로 잡힙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호구쳐서 넘겨줘야죠. 네, 그 자리는 뭐 선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늘어서 차단하는 것은 자 끼어 있고 끊었을 때 지금은 환적이 되죠. 이 자리를 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잡으러 가는 건 무리고 넘겨줘야 됩니다. 네, 좀 더 이제 실리로 이득 보자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도 좌변에서 받은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한 걸까요? 네,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손해를 보긴 봤죠. 바둑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을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한 번 변수가 나오면서 바둑은 오리로즘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이세돌 알파고 대국 기념 릴레이 페어 바둑 대전 이 경기 1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신예한수 팀에서 정말 초반, 초중반 말론 넘치고 낙승을 예상하고 있다가 네, 지금 오히려 만만치 않아지면서 네, 오히려 지금은 역전 같아요. 추격을 당한 건가요? 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역전일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열둘, 스물두, 스물넷, 스물여섯, 34집, 44, 54, 네, 64집. 다 여기는 일단 100이 잡은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다 해봤자 65집 정도인데 16, 여기도 못 받고 있잖아요. 약 40집 이상이 나있고 여기 잡을 권리, 그리고 여기 때려서 나중에 패걸 권리, 여기만 잡았다고 가정하더라도 60집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중앙은 100이 불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우리가 다 선수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잡히진 않았다, 여기가. 눈물 나지만 잡히진 페어 않았다. 페어바둑은 개인전보다 훨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희망을 걸어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신예한수 팀이 더 힘을 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일단 하나부터 해결하고 가네요. 여기서 이제 알파고 팀이 우세를 의식한다면 이 정도로 이겼습니다를 외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뭐 상변 쪽이 커 보이죠. 한칸 뛰거나. 네. 여기 비마 달리는 것도 은근히 크네요. 여기 젖혀 있는 것도 큰 끝내기고. 큰 곳을 두면서 네, 네, 버텨가겠습니다. 사실 바둑이 좋다면 비마 끝내기 교환하고 그냥 좌변을 들고 싶기도 한데. 네. 그쵸, 지금 역 끝내기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근데 굳이 젖혀 이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둘 다도 꼬부리는 게 집으로는 이득일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안 둬버리네요. 그렇다면 나중에 잡는다면 이런 형태는 뛰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네. 막아서 처리하는 것은 이제 따내고 나서 젖혔을 때 이게 막기가 힘들거든요. 물러나게 되면 이제 두 집 손해보는 거죠. 약간 악수교환이 됐네요. 이 젖힌 교환은요. 자, 여기서 해소를 해버리냐 아니면은 상변 혹은 뭐 중앙도 커 보이고 여기 끊는 것도 엄청 크거든요. 이런 끝내기는 대충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10집짜리. 10집짜리 끝내기입니다. 지금 10집이라면은 뭐 반상 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변은 누가 먼저 가더라도 큰 집은 나지 않거든요. 흑이 두더라도 백은 이쪽 갈 수 있고, 네, 백이 두더라도 흑이 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흑은 이 활용한 자체로만 만족을 하고 역시 큰 끝내기를 좀 찾아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이 패를 들어갈 수 없다면 아까 계산으로는 백 쪽이 알파고 팀 쪽이 우세해 보였었거든요.
맛보기 보겠다는 뜻이죠. 여기 오면은 막는 자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데 호구 친다면 네. 그땐 상변을 두겠다. 아 여기까지 젖혀버리고 네, 상변을 집으로 만들겠다. 네,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은근히 근데 이 자리가 들어서 뭐 지키기가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지키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파고드는 수가 있거든요. 막으면 이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되나요? 끊는 수가 있어서 탈출이 가능하죠. 네, 그런 고민을 덜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막았을 때 이제 끊는 수도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 잡아서 뚫리는 것은 손해가 크고 뭐 둔 다음에 뛰겠지만요. 이었을 때 이 수상전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네, 저돌이 이제 손수로 듣는 다음에 이제 막는 게 확실히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은 뭐 찔렀을 때 바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양팀 정말 사이좋게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까 정말 차이 많이 났었는데 네. 바둑이 어려워지면서 또 그쵸. 소비를 많이 한 신한수 팀이고요. 네, 전반전 막바지에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신한수 팀에서 정말 시간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전 시작되자마자도 좌변에서 갑자기 또 망해버렸어요. 그 좋던 바둑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혹은 역전은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바둑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세가 불리하다고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이 패가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한 수도 늘어진 패고 그렇습니다. 자체 패감도 백이 몇 패감 있어요. 띄어서 두고 한번 때리고 뭐 이어서 두고 나가서 두고 이런 패감 다 패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의 한 수 팀에서도 결행을 못하는 거고요. 네. 거길 잡습니까? 그다지 커 보이진 않는데 네, 여기가 일단 훨씬 크죠. 호구를 쳤어야 되죠, 여기는 자체로. 네, 알파고 팀에서도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형세를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이 펜은 못 들어간다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흙 쪽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계산한다면 10 16, 8, 20, 21, 22, 28, 30, 32 맞네, 쉬운 74집 여기서 집이 많이 붙었어요. 14, 24, 34, 35 쉬운 10 70 이 물로 섰다고 가정하니까 그래도 덤에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막 가서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된다면 두 집 차이 나니까 바로 반집 승부 되는 거거든요. 네. 패감이 어떨까요? 이제 여기를 패 거면 이제 여기는 잡힌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패감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두 패감 나오거든요. 네. 지금 두 집 정도의 차이라면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막는 게 가능할까요? 원래는 하겠습니다. 정수는 아닌데 지금 졌잖아요. 불리하잖아요. 네. 버티기 들어갈까요? 어떤 승부 호흡을 보여줄지 일단 시간을 지금 장면에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의 두 집은 정말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패감 여기부터 쓰기 전에 이런 데 한번 두 패감도 여긴 좀 악수긴 하지만
이렇게 네 팩감 나옵니다. 여기만 욕심 날 것 같습니다. 백은 중앙 두 팩감 말고는 이제 백도 다 손해 팩감이거든요. 여기 세 팩감까지는 되겠지만 아, 여기 나중에 붙이는 팩감이 근데 알쏭달쏭 하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깜이 또 나. 아 그래서 물러났어요. 아 한 칸 뛰는 게 정수입니까? 이게 한번 이제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 그만큼 네 어려워요. 많이 나오는 형태군요. 네 일단 설명이 저도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꼬부리는 꼬 이렇게 당하는 것이 난 것이냐 아니면은 띠고 나중에 막는 수를 보거나 백이 오히려 붙였을 때 더 당하는 것이 더 크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꼬부리는 것보다 한 칸 뛰는 게 누가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이득이 네.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을 또 반반 계산해서 네. 어떻게 보면 평균을 낼 수가 있죠. 근데 기사들 사이에서 결론은 어땠나요? 결론은 뛰는 수가 득이었다라는 아...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는 워낙 오래돼가지고 10년 이상 된 그 당시에는 되게 어떤 좀 조그만한 걸로도 많이 논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한 기사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쵸? 의견을 모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서로 공유도 되고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누군가 이제 궁금한 것을 하나 화두를 던집니다. 이거 누가 득이야? 혹은 누가 좋아? 어떤 화두를 던지면 네, 다 관심을 갖고 몰려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다 내요. 마치 이제 학자들이 이제 네, 논문 발표라든지 그것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뭐 밤새 또 술 한잔 하면서 그것을 논하는 그런 것처럼요. 정반합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분위기가 자변패는 거의 뭐 못하는 분위기 같네요. 아예 손도 안 돼요. 아, 아니면 지금 팩감 없애는 작업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백이 먼저 팩감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일단 단수 있으니까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팩감으로 한 팩감 흙이 득본 거예요. 이 한 수 늘어서 패라서 도저히 흙 입장에서 팩감 찾기가 힘들긴 합니다. 백이 너무 다 두터워요. 아 그렇다면 결국 패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긴장을 하는 거죠. 딱 팩감 없애는 그 공작이 눈에 보이니까 지금 국면을 확인하고 여기서 해소해도 이긴다면 해소할 수도 있어요. 이쪽은 뒤로 당해주고요. 근데 지금 팩감을 봤을 때는 굳이 뭐 양보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두 팩감까지도 없앤 느낌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알파고 팀의 작전 타임이 나옵니다. 네, 지금 선세가 사실은 좀 더 빨리 네. 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타이밍에 쓴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패를 네. 해야 한다라는 쪽인 것 같은데 그쵸. 오히려 이제 승리의 길이 보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알파고 팀에서는 이제 칼을 쥐고 있잖아요. 자변의 패괴를 아예 해소해버릴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안전한 길을 그쵸? 가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양보하는 것은 질 수도 있다. 좀 더 버텨라 라는 네. 작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동안 네. 적정 타임을 아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흙이 끼우는 수가 묘수처럼 보이지만 백은 가만히 이제 넘어가면 돼요. 네, 심평태근 선수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뭔가 도움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끝내기 겸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기는 수순. 그것을 알파고팀 검토진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줬고요. 신해안수 팀에서는 어떤 수를 보고 있을지. 네, 아마 신해안수 팀도 같은 걸 하고 있진 않네요. 네, 지금 흑돌이 와 있는 거 보니까. 방금 잠깐 치우고 네. 흑돌로 옮겼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알파고 팀에서 작전 타임이 건 것은 승리 코스를 봤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국면은 미세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 검토진에서 좀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과연 이 작전 타임이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네, 이제 작전 타임 시간 종료됐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끝내기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 몇 집짜리인지까지도 네. 알려주고 자, 이제 작전 지시를 받은 알파고 팀. 제가 봤을 때 이 붙이는 수로 이긴다라는 그런 작전이 있었거든요. 네. 네, 흑은 이제 아 일단 이것부터 교환을 하라는 또 뜻이 있었겠네요. 느는 것은 좀 많이 당해요. 근데 흑집이 나중에 갈 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끝내기도 많이 당하는 그런 장면이고 붙인다면 아마 네, 이렇게 젖혀서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정대로 갔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순간 네, 이게 나중에 찌르고 나서 이제 잡고요. 단수 쳐서 이제 교환하기 때문에 이쪽 두 집은 지킬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알파고 팀의 승리 선언한 그런 참고도 변화도대로 가고 있는데 손놀림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사실 개인이 아닌 팀이 이렇게 이겼다고 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또 읊어준 것이 이쪽 끝내기 부분에서 붙이는 수가 있다. 아, 먼저 붙이나요? 네, 여기도 이제 그냥 밀고 들어간 것보다 이 붙이는 수가 있다고 얘기해줬거든요. 한 집 득입니다. 그렇군요. 찌른다면 끊어요. 여기 약점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대신 이쪽에 돌파가 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득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생각보다 큰 득은 없네요. 여기서 부질 때 바꿔치기를 해서 생각보다 큰 득은 없습니다. 이게 후수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여기 당하고요. 이쪽에 네 집을 붙여줬는데 이쪽은 흑집 네 집 깼고 두 집 잡았습니다. 아, 붙이는 수 지금 네, 봤거든요? 지금 흑이
뒤로 받는 것보다 찌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뒤로 받았는데 이거는 수수잖아요. 여기 큰 끝내기 남아 있거든요. 여기 있고 나서 붙여가는 큰 끝내기. 오히려 이쪽을 주고 바꿔치기를 해버리고 받고 나서 이쪽을 내어주고 나서 이쪽 젖혀있고 나서 이쪽 막는 게 더 컸습니다. 근데 여기 안 이어놨네요? 여기도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옆권대기 세 집이거든요? 나중 가면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잠깐 멈칫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으려다가 하다가 송창훈 선수가 그렇죠. 역시 좀 노련해요. 송창훈 선수. 네, 박상진 선수 고개 끄덕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선수 끝내기 안 했네 하고 바로 멈추잖아요. 이렇게 페어 바둑은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렇게 좀 노련한 선수가 이끌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박상진 선수는 엄청난 신예잖아요. 그럼 좀 디테일한 면에서 좀 챙겨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네. 보이네요. 서로 보완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게 네. 팀워크인 것 같아요. 지금 각 9분과 10분 남았는데 오늘은 벌점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수준도 없고 다 뒀어요. 마지막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20, 30, 32, 33, 36, 39, 40, 51, 55, 65, 66, 69, 70. 여기도 먼저 따냈었죠? 71. 100집은 2, 넷, 6, 10, 12, 14, 16, 18, 28, 30, 40, 46, 48, 50, 60, 68. 네, 지금 덤에 걸렸습니다. 알파고 팀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지금 한 세 집 반 정도 반면 한 세 집 정도 신의 한수 팀이 앞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의 다 두어진 상황이라고 봤을 때 네. 반전이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마지막 큰 자리를 두면서 약간 좁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 집 반 아무리 저걸 한 집 반 차이는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살릴까 아니면 이렇게 정리할까를 보고 있는 거죠. 한 점을 내어주고 이거 이렇게 둔다면 이쪽에 두 집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한 집 주고요. 네, 반대로 나간 다음에 이제 찔리고 만약 이어야 된다면 여기까지도 얻어맞거든요. 네. 그럼 두 집을 잃었고 어떻게 보면 한 집 이득 봤는데 여기까지 당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이 그림이라면은 백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고 나서 이제 꼬부리는 그림이 되는지 이게 득인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나왔고요. 이 그림이라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또 갈수를 또 해야 되네요. 인류 끊는 수가 있어서. 네. 네, 자충이 차면 칩도 좀 불었고요. 이 부분에서 크게 좀 득을 봤어요. 그리고 알파고 팀이 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시간은 6분 34초 남았지만 3분 이하로 떨어지면 벌점 받거든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3분 34초 안에 공백까지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선수들이 바둑을 두다 보면 사실
그런 거 놓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심체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개가하다가 네. 시간 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도에 부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가 큰 자리긴 했네요. 그래도 이쪽 받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집을 없앤다면 아, 그래도 여기로 지켜서 다행이네요. 추가 갈수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흙이 좀 더 득점을 하면서 차이는 좀 더 미세해졌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세볼까요? 12, 13, 14, 16. 아, 급패를 들어갑니까? 그 수가 그 수 지금 저 소름 돋고 있거든요. 아, 100이 들어가는 건 생각하고 있었는데 흙에 먼저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굴복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들어가서 또 가해시키겠다는 갈... 네. 거예요. 또 마지막에 또 이런 또 변수가 생깁니까? 시간 초과 3분 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네, 지금 송태곤 선수 깜짝 놀랐어요. 패스하다 가다 보면 시간 가요. 이거 공제 세 집 당하면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1분당 공제가 두 집이죠. 두 집 당해도 이거는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그래도 둬야 되는데? 어디 둬야 되죠? 아, 양보해. 도둑 봤어요, 그러면요. 여기까지도. 이거 다시 세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신난수 팀에서 계속 좀 득점을 한 것 같은데요. 계속 득점했어요.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또 페어 봐주기 묘미죠. 네. 이거 뭐 아슬아슬한데요? 근데 패싸움을 또 버텨야 되니까 이게 흙 쪽에서 버텨야죠. 버티니까 100은 당연한 권리인데 네. 당연히 100이 굴복인데 버티잖아요. 근데 패싸움을 하다 보면은 알파고 팀 시간이 계속 가요. 아, 또 시간 네. 무시 못하죠. 근데 지금 이미 반상 형세로도 지금 상당히 미세해졌습니다. 이제 10집이고요. 아, 큰 대기에서 14, 16, 18, 20, 21, 24. 그 차이를 또 따라 붙었네요. 네, 28, 30. 40. 50, 60, 64집. 65집. 또 14, 16, 18. 20, 21, 22, 30, 32, 34. 44, 45, 48, 50, 52. 62, 64, 66, 64, 70. 71. 72. 역전 아닌가요, 혹시? 지금 어디에 뒀는데 흙이 연... 여기를 이었어요, 여기를. 이게 역끝내기 네, 3분의 2집짜리죠. 그리고 여기 한 집짜리, 여기 한 집짜리 맛보기. 이제 반패 싸움인데. 반집 승부인가요? 지금 제 얼핏 계산으로는 반지 승부. 그러니까 패를 흙에 지더라도 반지 흙이 이긴 거 아닙니까? 11, 12, 13, 14, 16, 18, 38, 38, 38, 38, 65 지금 났고요. 네, 지금 시간도 없고 패는 이겨야 하고 18, 16, 18, 30, 40, 50, 54, 68, 69, 70, 71, 72. 패를 크게 저도 반집 이긴 것 같아요. 여기를 들어가서 100이 해놨으면 되거든요. 해놨으면 100승인데 이걸 들어갈지 몰랐겠죠. 반집
자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제 사석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반패 승부 내지는 흑이 저도 반칙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공배를 세는 게 빠릅니다. 만약에 이제 백이 이렇게 색감 쓰고 따냈을 때 양보한다면 있고 두고 네 두고 마지막 공배 메우는 팀이 지는 거거든요. 반지 승부라면요. 여길 두고 여길 두고 여길 둬서 여긴 또 같이 바뀌었죠. 아 패를 이 장면이었죠. 팀 시간 초과 3분 전입니다. 근데 이거 반패 승부네요 보니까. 마지막 공배를 흑이 메웠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패를 이긴다면 백이 이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백감이. 근데 지금 알파고 팀이 1초씩 계속 가고 있는데. 1초씩 계속 가고 있는데.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 그리고 양보했는데. 네. 이렇게 한다면은 50초 안에는 종국이 되죠. 자 마지막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간 초과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초과는 없고요. 제 개가로는 마지막 공부에 메우는 팀이 집니다. 아, 아빠 얘기하죠. 마지막 공부에 메우는 팀이 져요, 지금. 네, 지금도 마지막 공부에 메우면서 아, 졌나 보네라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패 승부라고 생각하고 반패 싸움을 한 건데 제가 처음 계산했을 때는 여기 반패를 저도 반지를 이기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다면은 지금 신현수 팀의 네. 반집승입니다. 반지기였어야지 네. 거기 맞아요. 먹여치는 수로 역전하는 것은 정말 소름인데요. 저는 백이 하면 했지 흑이 하는 건 상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아마 알파고 팀의 두 선수도 네. 우리가 언제 한번 타이밍 봐서 들어가 볼까? 막 그 생각은 했을지언정. 네, 흑반집입니다. 아, 그렇죠. 16집 대 9집. 네. 못 믿어갔대. 7집 이긴 줄 알았는데. 아, 결국에는 흑이 반집승을 해냅니다. 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신현수 팀이 망했어요. 그런데 끝내기 해서 그쵸 그 하중앙 쪽에서 좀 이득을 보고 마지막으로 좌상기 오히려 패를 들어가면서 이걸 재역전시켜내네요. 네. 이렇게 신의 한숲 팀의 송상훈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야, 그 패를 오히려 들어간다. 네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네. 없네요. 정말 대단한 승부였습니다. 네, 송태곤 선수는 아마 마지막까지 졌으리라고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반패 승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사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네. 이 반지 승부는 확실한데 이 반패를 이기면 뒤집어지는지 반패를 지더라도 신의 한숲 팀에서 반지 남기는지 네. 오락가락 했었는데 선수들도 그랬다는 얘기죠. 네, 점유율로 보면은 신의 한숲 팀에서 네. 계속 가져갔지만 사실 역전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전이 분명히 됐었고 재역전을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송상훈 선수의 마지막 먹여치기 정말 오늘의 한수로 꼽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설기가 또 있었어요. 우변에 네. 막 찌르고 백에 패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리 패감을 만들어두고 나서 그 승부수, 그 전부터 보고 있었던 먹여치기 네. 그걸 결행하면서 이걸 재역전을 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1경기에서 1승 1패 1무를 거뒀던 두 팀, 2경기 1국에서 신의한수 팀이 먼저 선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어렵게, 네. 값지게 얻어낸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국도 사실 공제를 제한다면 이제 반지 승부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다시 반지 승부가 나오면서 양 팀 간의 이 전력, 그리고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아주 팽팽한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네, 뜨겁고 치열했던 오늘 승부였는데요.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 경기 1국 신의 한숲 팀이 2대1로 스코어를 만듭니다.
네. 사실 온소진 홍기표 선수 반면 운영 참 좋았고요. 네. 하지만 중반전에 가서 조금 반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제 초중반에는 아주 펀치도 보여주고 화려하게 압도를 했었는데 전반전 이제 마지막 한 40분 이상 지나갔을 때 네. 그때 대반격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고 또 후반전에서 알파고 팀의 송태곤 박상진 선수가 나오자마자 또 적시타를 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역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역전은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를 곡은 신한수 팀이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페어 바둑은 마지막까지 네.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있잖아요. 네. 내가 못 보더라도 같은 팀이 본다면 그 수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실히 증명되었고 신한수 팀의 마지막 그 먹여치기 정말 멋진 대반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의 한 수가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이 경기 2곡 다음 주 월요일에 속게 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